구지가. 이 구지가는 금강가야의 탄생설화를 이야기한 노래죠. AI 시대에 맞게 구지가를 완전하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에도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아주 별의별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지가는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의 탄생설을 담은 가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고 김수로는 거북이 동산에서 황금알이 내려와서 알에서 제일 먼저 깨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인간은 알에서 부화할 수가 없죠. 그럼 김수로는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포유루나 조류란 말입니까? 어떻게 탄생설화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탄생설화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지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한문으로 되어 있죠? 화구하 숙이현야 약불현야 번자기 끼야.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놓은 것은 이렇죠. 내용이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우선 거북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썼을까요? 머리를 내놓아라 하는 이 뜻은 머리를 내놓아서 내놓으면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숨어 있으니까 거북이는 위기를 느끼면 목과 다리를 싹 감추죠. 갑옷 밑으로. 그러니까 감추고 있으면 거북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아라가 아니고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타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체를 드러내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아주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항목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갈 협박이 섞인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면 어떻게 하겠다. 자연스럽게 타협하고 순조롭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내용이죠. 나타나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 구워서 먹겠다는 뜻은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죠. 거북이를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지가를 김수로 왕의 영신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북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서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노래만은 분명 김수로 왕을 찬양하는 노래는 맞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로 인하여 김수로 왕이 금강가야를 건국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 노래를 계속 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김수로를 모시는 영상가로는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구워서 먹겠다. 불을 질러 구워서 먹겠다. 그렇죠? 영신가로서 어떻게 김수로 왕은 이것이 김수로가 전투에서 불륜 성전가이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영신가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북이는 무엇을 뜻하는지 다들 모르십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학자들, 사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중국의 바이두, 검색 엔진 바이두를 딱 쳐보십시오. 황씨, 누를 황자, 그래,
한문으로 딱 쳐서 치면 황씨를 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거북이가 나옵니다. 그럼 황씨하고 거북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바로 이 거북이 모양에서 갓골무 시대 때부터 이 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누를 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를 황자가 거북이 모양에서 점점점 좀 와서 현대의 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황씨의 토템인 것입니다. 황씨의 상징이란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구지가에서 황씨들아 황씨들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거북이라 그랬을까요? 황씨들아 황씨들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거북아 거북아라고 했을까요? 이 거북이가 황씨들의 토템이고 상징인 것을 아니까 예? 황씨들이 신성시 여기는 거북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놀림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황씨들아 황씨들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지 않고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약을 올리려고. 김해 지역은 골포국의 황씨의 나라였습니다. 황씨의 영역이었죠. 이 김수로 일족 흉노족들은 서기 23년에 중국에서 도망쳐와서 김해에 자리 잡고 19년쯤 됐다니까 힘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김수로는 흉노족의 무리와 함께 골포국의 황씨들에게 도전을 해서 전투를 해서 전투에서 이겨서 금강가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씨들의 영토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저희 얘기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잘못입니다. 현자는 나타날 현자죠. 나타나라. 나무 뒤에 있지 말고 나타나라. 즉 구지봉. 구지봉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봉우리죠. 구지봉에 나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타나서 예? 나와서 싸우자. 이런 얘기인데 황씨들이 구지봉을 먼저 차지하고 있다가 지형지세가 좋은 그 구지봉에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활을 아무리 쏴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활을 쏘면은 나무 뒤로 숨어버리니까 황씨들이 죽질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황씨들은 나무 내에 숨었다가 활을 쏘았다면 중요한 게 누굽니까? 흉노족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머리를 내민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싸우자. 그런데 전쟁에서 바보가 있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미쳤다고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김수로 흉노족들은 봉우리 산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 저 화공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 불을 질르면 봉우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구워 먹겠다. 불을 질리겠다. 구워서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려와주지 않으면 구지산 봉우리에 불을 질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구워서 먹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도 황씨들이 구지봉에서 내려오지 않자 진짜 불을 질렀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씨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죠. 우왕좌왕하고 막 산에서 내려오고 전의를 상실하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전투에서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전투에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결과로 김수로의 무리들은 흉노족들은 금강가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지역에서 나라를 건국했다. 얼마나 김수로, 그러니까 리더가 김수로죠. 김수로를 존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생설화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골포고의 황씨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김해 지역을 이방인인 중국인 흉노족들이 들어와서 흉노족이 아무리 존경스럽더라고 당신들 훌륭하니까 여기다 나라를 세우세요 이렇게 땅을 내줍니까? 그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망다하고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섯 개의 부족장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적었습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적었습니다. 김부식은 누굽니까? 김해 김씨입니다. 그렇게 남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세운 것이 금강가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제, 석탈의 김할지, 그리고 금강가야의 김수로 모두 정상적인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석탈에는 돌에서 태어났고, 예? 경주 김씨 김할지는 계림의 뭐 금괴짝에서 태어났고, 박혁거세는 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김수로는 구지봉의 봉우리 정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알 여섯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화한 것이다. 이 모두가 신화적 이 이야기는 신라의 탄생 과정과 금강가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얘기는 이들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고조선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이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지에게서 온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민족은 고조선의 후예로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구이 아홉 개의 오랑캐 중에서 아홉 개의 오랑캐가 있는데 고조선의 추축은 중심은 우이족입니다. 우이족. 그 구이가 있으니까 거기 동이도 있고 이제 황이 황씨들도 황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조선의 이 주된 세력이죠. 그런데 김씨들은 흉노족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김씨들이 너무 많죠. 뭐 1200만 명.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가짜라고 봅니다. 한반도 이렇게 김씨가 많았지만은 이 한반도가 어떻게 흉노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지역에 와서 겨우 자리를 잡은 지가 2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고조선의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김수로가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수로의 본명은 김탕입니다. 김탕. 김탕은 한무제 때 곽거병이 북방의 흉노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흉노족 휴제왕의 두 아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흉노족 3만 명을 잡아와서 이동시킵니다. 산동 지역으로. 흉노족들은 말을 잘 기르죠. 그 사람들은 생활이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혀온 이 흉노족의 휴제왕의 아들은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라 궁중에서 말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과 생활을 하니까 말을 아주 잘 기르죠. 아주 윤기가 잘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무제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한족들이 기른 말은 시원찮은데 흉노족의 이 두 왕자가 기른 말은 윤기가 잘 흐르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하니까 뭐이 휴저왕의 왕자였다는 얘기도 했고 중국의 드라마에 보면은 한나라를 세웠지만은 힘이 약해서 계속 흉노족들에게 종을 바치고 공녀도 바쳤답니다. 그리고 한나라 궁중에
왕녀들도 바쳤답니다. 공주들도 바치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두 왕자가 를 낳은 사람은 휴종의 부인이죠. 한 나라에서 이렇게 보내진 한 나라 궁중의 예은이었답니다. 이렇게 중국 드라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무제는 이를 참 가상하게 여기고 이 흉노족 두 왕자를 자신의 근위시로 만듭니다. 이 한무제는 후사가 걱정됐습니다. 많은 여러 명의 여자에게서 난 많은 왕자들이 있죠. 누구를 후사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큰 고민이었고 궁중에서 암투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에는 한무제 장남까지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한무제에게는 정적이 생겼습니다. 정적이 생겨서 암살을 하려고 한무제를 암살을 하려고 딱할때이 휴종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한무제를 구해줍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한무제는 너무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투후라는 자기를 주었고 투후 후작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성을 김이라고 했고 이름을 일제라고 했습니다. 김일제. 이 김일제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중국 내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김일제의 후손은 한반도로 온 사람들은 경주 김씨고,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후손들은 한반도로 온 사람들은 바로 김해 김씨입니다. 그렇게 이 한무제의 잘못으로 이한 왕실은 쇠약해집니다. 황제를 자꾸 갈아치우는 거예요. 곽거병의 아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자꾸 이 황제를 갈아치우니까 항상 황제는 어립니다. 결국에는 서기 8년에 왕망이 한나라의 황제, 어린 황제를 갖다 폐위시키고 죽이고 자신이 나라를 세우니까 신국입니다. 신국. 서기 8년에 신국이 새로 생기니까 이 김씨들은 흉노족 김씨들은 자기 세상을 만났죠. 왕망편에 섰기 때문에 또. 그래서 뭐 여러 지역에 이렇게 태수로 나가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왕망의 신국은 불과 15년만 정권을 유지하고 이 유방의 후손인 유수에게 서기 23년에 이 왕망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수는 후한을 건국했죠. 그리고 광무제라고 했습니다. 광무제가 황제가 되니까 왕망을 따르던 이 김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사천성, 청도, 중국말로 하면 청두입니다. 여기 태수로 나가 있던 김탕은 그러니까 김윤의 후손이죠. 김탕은 산동까지 도망을 와서 산동에서 여러 흉노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와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한반도로 돌았는데 우선 먼저 닿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산강 지역입니다. 영산강 지역은 아주 살기가 좋은 지역이죠. 김해 평야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엔 이미 고조선의 후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이족들이 살아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들은 흘러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김해까지 내려갑니다. 김해 지역은 골포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골포국의 황씨의 영역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인구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농촌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인구가 적으니까 뭐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뭐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으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 살아라 하고 땅을 좀 내줬더니 1년, 2년, 몇년 지나니까. 예?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황산강에서 쭉 올라가면 황산진이 있고, 지금은 낙동강이라는 것이죠. 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또, 교역을 할수 있고, 또, 바다. 바다에는 해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또, 해상을 통해서 교역을 한다든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김해입니까? 19년째.
식구제인이 되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이 흉노족들은. 김탕, 이 김탕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 지역의 태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골포고의 황씨 들에게 머리를 계속 굽히고 굽신거릴 수 있겠습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황씨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바로 김해의 구산동에 있는 구지봉입니다. 구지봉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황씨들은 구지봉 위에 있었고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구지봉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형상으로 불리하죠. 지형상으로 불리하죠. 위에서 쏘아대는 화살에 맞아 죽는 흉노족들. 밑에서 아무리 쏘아봐야 나무 뒤에서 싹싹 숨어서 피하는 이 황씨들. 그러니까 김탕은 머리를 썼습니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 가사를 만드는 거죠. 황씨들아, 황씨들아, 머리를 내밀어라. 이렇게 한게 아니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산에 부지런히 질러서 구워서 먹겠다. 화공을 쓰겠다. 이렇게까지 계속 외쳐댔습니다. 구지봉 아래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불을 질러 버리겠다. 사람을 먹습니까? 그 거북이니까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건포를 놓은 거죠. 이렇게 공갈 협박 건포를 놓았지만은 구지봉 이때에 있는 황씨들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진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 전투에서 김탕의 흉내족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금강가위를 세우니까 이 방에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이 흉노족들이 2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리드인 김탕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김수로라고 바꾸고 탄생설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구지과입니다. 살게 해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골포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포국은 마산을 중심으로 하여 황산강, 지금은 낙동강이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 지도에는 황산진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상 기록으로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진나라 성상을 지닌 황경수공의 형제들이 세운 나라가 골포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원전 648년 황국이 망하고 나서도 이 황씨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까 추정을 할수 없지만은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온 황경수공과 두 형제의 기록은 분명히 중국 측 기록에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게 골포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철기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된 이렇게 철기가 뭐 기원전 뭐 1세기 어쩌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의 금강가야가 세워지고 나서 금강가위를 철의 나라니 뭐 이렇게 철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훨씬 이전 골포국 시절부터 철기는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골포국은 오래된 나라입니다. 김탕은 금강가위를 세운 후에 이름을 김수로 바뀌었고 골포국의 황씨들은 김해를 내주고 골포국은 마산 창원 지역이 이 주로 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서기 209년이 됩니다. 골포국을 중심으로 한 포상 8국이 함한 지역인 아라가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212년에는 울산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 8국은 당연히 아라가야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울산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어떻게 썼느냐? 김부식은 김해 김씨니까 김해 김씨 입장에서 신라의 도움으로 포상 8국 전쟁에서 포상 8국을 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은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그건 기원은 3세기경에 써진 거죠. 여기를 보면은 포상 팔국이 이 전투를 벌여서 이겼다. 그래서 함안의 아라가야나 울산 지역도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800년 뒤에 써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졌다. 완전히 김씨 입장에서 거짓부렁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금강가야와 골포국 황씨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포상 8국이 울산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김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가야에서는 전쟁해봐야 소용이 없다, 진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야가 빠졌죠. 손을 들어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니까 그 지역을 김해 지역을 지나가서 울산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200년 전에 원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황씨들이 나라를 땅을 빼앗긴 원한이 있는데도 그냥 졌다고 항복을 하고 손을 딱 드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같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212년 뒤에는 망할 때까지 이 530년에서 540년 사이에 금강가에도 망하고 골포국도 망합니다. 이 망할 때까지 그냥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전투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죠. 그건 300년간을 그렇게 평화롭게 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신라에 전부 다 망해서 신라의 복속이 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으로 김탕이 금강가야를 세우고 김수로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와 구지가의 내용을 뭐 영신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헛소리를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대는 AI 시대입니다. 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감출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가는 이미 감출 수 없는 시대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구지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그걸 보고는 웃음이 나옵니다. 거북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지가를 설명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북이가 왜 황씨냐? 갓골문에 거북이 형태를 써서 황씨이기 때문에 황씨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산, 창원, 김해, 그리고 함안 지역까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30개 정도는 있습니다. 부산면, 구현동, 구곡동. 거북구자는 거북귀라고도 읽죠. 이렇게 많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에는 황씨들의 집정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황씨들의 집정촌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 지역, 김해까지 이것이 골포국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사학자 여러분, 연구 좀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